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지난 활스핀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젤다 야숨내에서 가장 센 한방 데미지가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센 한방 데미지가 몇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한번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 댓글로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젤다 내에서 센 데미지를 뽑을 수 있는 끝판왕 무기들이 이렇게 제가 바닥에 세 종류를 놔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야수신의 대검부터 무기 중에 가장 데미지가 높은 근위의 대검, 그리고 데미지는 그닥 높지 않은 가디언 X++,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데미지 계산부터 해보도록 하시죠. 야수신의 대검은 실버라인을 골드라인에게서 얻으실 수 있고 기본 공격력은 78이며 내구업 대가 30이 붙어서 최대 공격력이 108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위의 양손검이 옵션에 따라서는 하이날 내에서 가장 데미지가 높은 일반 무기지만 프로토타입이라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내구도가 15이고 야수신의 대검은 내구도 35입니다. 근위의 대검은 하이날 성에서 얻으실 수 있고요. 자세한 위치는 현재 오른쪽 상단 카드에 있는 근위 세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위의 양손검은 기본 공격력은 72지만 공격업 대가 44까지 붙을 수 있어서 최대 116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이 가디언 X++는 공격력이 60, 그리고 최고 공격력은 75입니다. 야수신과 근위의 양손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지만 사실 이걸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격업 부스트가 음식으로 인한 공업 3레벨 효과랑 야만족 세트 효과로 얻는 공업 3레벨 효과죠. 공격업 3레벨은 50%의 추가 데미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의 양손검과 야수신의 대검에 적용을 시켜보면 근위의 대검은 116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의 추가 데미지를 받아서 174고요. 야수신의 대검은 기본이 108이므로 162가 되겠네요. 하지만 음식과 방어구로 인한 공업 효과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둘 다 적용하더라도 50%의 추가 효과만 있을 뿐이죠. 자, 하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 가디언 무기와 고대 무기는 고대 세트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 무기 공격력 업은 음식과 방어구, 공업 3레벨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고대 세트를 2강까지는 업그레이드 하셔야 고대 무기 공격력 업 세트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수 가면들도 2강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고대 셋이랑 입어주면 같은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수 가면은 야숨 사연권 아미보 특전 아이템입니다. 고대 셋을 구입해서 2강까지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고대 무기 공격 업 효과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공업 3레벨보다 높은 추가 데미지인 플러스 80%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75짜리 가디언 X에 고대 셋 효과 80% 해서 135가 되겠고요. 여기서 또 공업 3레벨 음식을 먹어준다면 플러스 50% 해서 총 202의 데미지 성능을 뽑을 수 있습니다. 검, 방어구, 음식을 사용해서 뽑을 수 있는 데미지는 202. 이것이 최고치입니다. 202 데미지로 골드라인을 타임어택에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 영상은 제가 후반부에 넣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세 무기를 비교해 봤을 때 방어구 입고 음식 다 먹어서 한 방당 근위의 양손검 174, 야수신의 대검 162, 그리고 가디언 X 202입니다. 가디언 X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가디언 X 플러스 플러스는 몇몇 희외 시련 상급에서 드랍이 되는데 옵션은 랜덤이니까 노가다를 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상단 카드에 가디언 X 플러스 플러스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영상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도 사당 리스트 써놓겠습니다. 제가 75짜리 가디언 X 얻으려고 노가다 한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75짜리 구했습니다. 두 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데미지 부스트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존재합니다. 가디언 무기를 들고 가디언을 공격하면 플러스 30% 추가 데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디언 상대로 한 대당 262의 데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기를 던지기를 하시면은 크리티컬이 발동이 돼서 200%, 즉 2배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524 데미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즉 한 방에 고장난 가디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멋있죠? 그치만 저라면 그냥 두 대를 때리겠습니다. 무기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데미지 부스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얼릴 수 있는 적과 전투 시 상대가 얼었을 때 데미지가 3배 들어갑니다. 즉 606까지 데미지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소형 가디언에게 한번 실험해 보러 가시죠. 아우, 십자키!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습격 어택은 데미지 8배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미지 계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이랄 내 최고 한방 데미지는 1616이다. 가디언 무기 플러스 공업 3레벨 플러스 고대셋 콜라보 효과는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라인을 20초 컷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대당 202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고, 중간에 우르부서의 분노, 그 다음 마지막에 더블 히트를 누려서 활스핀을 했는데 더블 히트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서 조금 아쉽습니다. 활스핀 영상은 카드에 걸어둘 테니 젤다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라인의 타임어택에 다같이 도전해봅시다. 이 비디오가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Hit!
하나요?